안녕하세요.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은미 인사드립니다.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.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 자신한테도 너무 대견하다 말해주고 싶고 일단 너무 기쁘죠. 더 말할 게 있나요? 2022년 지금 이 시점부터 유산화 코리아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시고요. 더 자유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실 겁니다.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처음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금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몰랐을 때 그리고 혼자 시작을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제가 전라도 광주라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.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 그 광주에 계시는 리더님들이 저를 받아주셔서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시작을 해주셨어요. 혼자였을 때 누군가 함께 손을 내밀어줘서 그 시작에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해줬었던 그 시간,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리를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느낌이 오는 거는 저는 그때 그 시작, 저와 함께 해줬었던 우리 광주의 리더님들,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해줬던 포항의 리더님들,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. 성향을 맞다 안 맞다를 판단도 알아야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성향인지 어떤 분인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저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미팅과 많은 만남 속에서 경험에서 오는 아 이분은 이런 성향이고 이런 느낌이라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성향보다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힘듦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경지에 이르는 건가요? 일단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크고 멀리를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. 바로 앞단계, 한 단계 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딱 정해진 크기만 내가 하면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나만의 크기를 정했어요. 나 골드 가려면 이 정도만 노력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갔던 게 어쩌면 저의 성장 노하우일까요? 저에게 유산화는 다이아 디렉터라는 승급을 하면서 다존감이 정말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.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유산화는 나에게 자신감이다. 유산화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